자, 이게 뭐야? 선물. 이 가슴 속에 시 한 줄 없는 이는 외로운 사람이라 그랬어. 또 보자. 꼭! 들어가.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인내로 대하라. 알지 못하는 언어로 쓰인 책처럼 치열한 사랑으로 대하라. 그리고 살아내는 것, 끝까지 살아내는 것, 그러면 어느새 해답 안에서 살고 있을 테니. 야, 아, 너 어디 갔다 이제 와? 너 없어진 줄 알고 한참 찾았다. 아, 다시 내 없어? 아, 괜찮아. 야, 응? 내일은 신촌이다. 응? 어휴, 내일은 좀 잘 좀 하자. 에이, 대학생 새끼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데모질이나 하고 나쁜 새끼들. 종도야. 응?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냐? 뭐? 나가. 야, 태수야. 아, 애들 앞에서 말 조심 좀 하자. 애들은 너 말 한마디에 동요해. 위에서 우리 애들 봐주고 있잖아. 시키는 대로 해야지. 거절하면. 거절. 야, 지금 우리 애들 다치지 않고 버티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. 에이, 그냥 소란만 좀 피워주면 된다니까. 태수야, 지금 할 수 있는 게 주먹밖에 없으면 때론 그것도 답인 거야. 기다려봐. 이대로 라인만 잘 타면 어두운 뒷골목 청산하고 환한 대로 가는 거다. 아휴, 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무시당했냐. 아버지는 빨갱이에, 엄마는 물장사한다고 고생하시고. 아, 야, 그, 저, 너 이렇게 서러워서 성공한 거 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. 나 간다. 내일 보자. 설레는 마음으로 미팅도 나가고 학교는 가기 싫다 기타줄 튕기면서 말 못할 첫사랑에 눈물도 흘리고 사소한 고민들로 긴긴 밤 맥주에 취해 사랑 노래를 흥얼거리며 텅 빈 거리를 헤매고 싶어 우리 만약 그랬더라면 우리 함께 즐거울 텐데 그런 날이 오겠지 지금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그 어디